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 오늘 증시는 상승 출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출발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금리 인상 이슈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조정을 겪은 이유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어서입니다. 이미 미국의 올해 금리 인상분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아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금리 인상기에는 일시적 조정 후에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크게 상승한 유가, 금, 등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 이슈를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미크론의 진정세로 인한 경기 재개 기대감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이 시작되었던 남아공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또한 사망자 수가 정점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증 환자로 이어질 확률이 낮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독감으로 여길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지난주부터 리오프닝 섹터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계속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독감으로 여겨질 만큼 사망자 수가 적다라는 점이 경기 재개의 기대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증액 기대감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14에서 15조 규모의 추경액 증액에 대해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액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기존 14에서 15조 정도의 추경 금액만 하더라도 경기 선순환 그리고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기대감 등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전일 우리나라 증시가 부진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오늘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좀 낙폭이 컸던 뭐 게임 관련주들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좋고 반등 흐름도 괜찮습니다. 계속 이런 흐름들 이어질까요? 오늘 시장은 어떤 체크포인트 두고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 투자 포인트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수급 쏠림을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그리고 MSCI 지수 편입 등 우리나라 지수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약 5조 정도 담아야 하는 종목이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타 대형 종목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수급 쏠림이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계속 관찰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 매매를 하는데도 연기금의 수급을 이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리오프닝 섹터의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리오프닝 섹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고점을 넘길 때마다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리오프닝 섹터가 많은 조정을 받았지만 글로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심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오프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등의 여행 관련주, CJ, CGV 등의 영화 관련주,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주 등의 반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YG 엔터테인먼트는 빅뱅의 컴백 기사가 뜨면서 앞으로의 주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ETF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주도 섹터가 기존에서 바뀌기 마련이기에 항상 지수 ETF를 먼저 매수를 해두는 편입니다.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수는 항상 먼저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수 ETF에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 주도 섹터가 포착이 된다면 지수 ETF에서의 차익 실현 후 자금 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